이전까지의 파격수다는 잊어라. 대중문화 이슈로 우리 사회를 날카롭게 해부한다. 파격수다 시즌 4 이슈 이수다의 송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문화평론계 두 양심 김헌식 평론가님, 김성수 평론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두 분 모시고 또 바로 영화 이야기를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가장 핫한 영화라고 봐도 무방한 그대가 조국 얘기입니다. 검사들은 자기 스스로를 칼검자, 칼 쓰는 사람. 그럼 칼을 잘못 쓰는 검사는 그 칼을 뺏어야 됩니다. 총장님이 지시를 내리셨습니까? 임명 자체가 국민에 대한 모욕입니다. 검찰은 내일 당장 정경심을 체포할 수 있대. 말로만 듣던 특검이라는 곳을 총 8번을 받았습니다. 불쾌감, 그 뭐랄까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상황이 계속. 검찰이 의도적으로 계속 흘립니다, 정보를. 다이애나와 모의감이 나타났던 모든 체들이 경쟁하듯이. 그런 일은 없었어요. 이 조경 법정에서 그렇게 진술을 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사냥감을 반쯤 죽여놓는 거거든요. 목표는 사냥감을 여론 재판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칼을 꽂으면 엄청난 싸움이 시작될 거다. 아, 얘네들은 이 집안을 죽이기로 마음먹었구나. 사실 그 텀블벅 펀딩에서 이미 26억 1,091만 원을 모아서 네. 무려 이게 5,200%? 예. 아, 정말 어마어마한 기록을 세웠죠. 메가박스에서도 예매율이 1위예요. 맞습니다. 사실 관람객으로 쳐도 뭐 하루 관람객으로 치면 범죄도시 2 그리고 닥터 스트레인지 2에 이어서 3위라고 하고요. 네. 아니, 다큐멘터리 영화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흥행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분이 그렇죠. 볼 때는 어때요? 네. 저도 뭐 첫날 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화제작이기 때문에 네. 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실 저는 조국 장관을 그 조국 사태 이전에는 싫어했어요. 별로 안 좋게 생각을 했어. 근데 이제 1년에 이제 사태를 겪고 나서 아, 이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 네. 이 영화를 통해서 그 전모를 예, 밝혀지게 되면서 아, 확실하게 이게 어떤 이제 흐름으로 이어졌는지를 확연하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일종의 총정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무부 장관 되기 전에 민정수석이었을 때부터 이 정경심 전 교수의 이제 그 재판까지 대법원까지 딱 일목요연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영화였어요. 네.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정말 무서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젯밤에 그 심야 시사의 한 이슈로 이걸 다뤘는데 저는 제가 본 영화 중에서 손꼽히는 공포 영화였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게 언제든지 현실이 되고 언제든지 내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나올 때 정말 식은땀이 나는 네. 그런 영화였어요. 많은 분들이 그 보시고 이 공포를 함께 느껴야 우리 저 그 빠친코의 명대사 있잖아요. 무서워도 같이 무서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를 여러분들께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같이 무섭자고요. 예. 아니, 제 주변 평가도 두 분하고 너무 비슷한 게요. 딱 일부에서는 몰랐던 사실을 제대로 알게 됐다. 조국 사태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앞으로 이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할 텐데 너무 무섭다. 와, 좀 근데 평가가 꽤 좋아요, 사실. 네이버 관람객 평점이 9.94점. 이거 거의 만점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보면? 네이버가 네. 이런 적이 없죠. 거의. 그렇죠. 다음도 9점이고요. CGV 골든에그 지수 97%. 근데 왜 이렇게 호평을 받는다고 보세요? 뭐 일단 이제 평균적으로 뭐 9.4점을 말씀하셨지만은 9.94점. 근데 네. 그 이후에 9.7까지 올라갔는데 그 이후는 이제 만점까지도 그 어떤 당일에는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봉관 수가 메가박스를 중심으로 좀 더 많이 비중이 있다 보니까 이 메가박스의 예매율이 좀 더 높다는 거, 네. CGV는 좀 낮다는 거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제작에 참여한 분들이 참 대단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다큐멘터리 장인으로 불리는 우리나라에서 뭐 국내뿐만이 아니고 해외에서도 많이 알려진
이 감독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승준 감독 같은 경우는 달팽이의 꽃으로 뭐 암스테르담 국제 다큐멘터리 경쟁 부분에서 이제 장편 다큐멘터리 대상을 받았던 경력을 가지고 있고 네. 또 부재의 기억, 이건 정부의 부재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세월호에서 정부가 없었다는 점을 부각을 네. 했던 다큐멘터리로 뭐 아카데미 다큐멘터리 후보에 올랐었고 맞습니다. 또 뉴욕의 국제 다큐멘터리 상에서는 심사위원 대상을 받은 작품이에요. 부재의 기억. 예. 네. 그런 이제 경력이 있었고 또 최근에는 이제 DMZ에 관련된 그런 다큐멘터리로 최우수 한국 다큐멘터리상도 받았고 또 여기에 또 참여한 또 다른 분 예를 들면 양희 크리에이티브 프로듀서 같은 경우는 노무현입니다를 이제 만들었던 네네. 그런 분이고요. 또 우리 니마 그강을 건너지 마오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굉장히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었던 이 진모영 감독도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큐멘터리 명인 명장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사실 다큐멘터리라는 거는 역사적 기록이기 때문에 왜 기록을 남기려고 하는가라는 거는 결국 뭔가 잘못 알려진 진실이 있다는 거를 네. 이걸 남겨가지고 계속 후세한테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역사적 사명 뭐 그런 것이 작용하고 있었고 그걸 이제 공유하기 때문에 평가가 이렇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그러니까 드림팀이 제작한 그 이후에 얹어서 드림팀이 제작했기 때문에 정말 다큐멘터리 원칙을 잘 지켰다. 아 그건 그렇습니다. 진짜 공정한 영화다. 공정을 알려면 이 영화를 봐라 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 영화는 절대로 이 우익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 그리고 또 영화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한 그 기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뒤에도 뭐 얘기를 하겠지만 이거는 피해자 서사다. 좌파 코인을 노린. 아 기자분이 그런 예.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와서 들여다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조국을 수호자 조국을 뭐 조국이 잘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절대로 아니고 과정이 정말 그들이 말했던 것처럼 혹은 이 사태를 겪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그 단어 공정이라고 하는 단어에 어울리게 네. 그렇게 진행됐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거든요. 철저하게 누구를 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아팠습니까 이렇게 묻지도 않아요. 다만 당신의 보기에 이거 공정했어요? 당신의 보기에 이거 원칙적이었습니까? 이 얘기를 던지는 거고요. 네. 거기에 대한 답을 관객들이 찾아가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정교하다. 시나리오가 굉장히 처음에는 보다 보면은 되게 뭐 그냥 추보적으로 뭔가 따라가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드는데 그리고 막 어수선한 느낌도 좀 있어요. 초반에 뭐 증언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들어오는 순간들이. 근데 보면은 굉장히 계산된 철저한 그런 그 기승전결을 갖고 있는 그런 결구가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제대로 된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래서 수작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사실 정권이 바뀌면서 공정이란 단어가 좀 잘못 쓰이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경정이죠. 경정. 네. 아, 이 영화를 통해서 공정 많은 분들이 느끼실 것 같은데 사실은 극장에서는 탄식이 더 많았어요. 이거 그 시사회도 있었는데 굉장히 많이들 보고 답답해하고 탄식을 많이 하셨거든요. 아, 지금부터 그래서 저희가 이 영화에서 몇 가지 포인트를 좀 제대로 깊이 있게 짚어드리려고 해요. 먼저 이 영화가 탐사 보도 프로그램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세요. 사실 이제 탐사 보도를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예. 뭔가 좀 총체적으로 깊이 파서 뭔가 좀 뭐 어떤 그 진실의 어떤 이면들을 많이 보여주길 바라는 아니면 어떤 대리 만족을 실현시켜주는 그런 점을 기대하실 수 있다고 하면은 이제 그런 관객들은 약간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자료들이 그냥 다 공개가 돼 있죠. 네. 그런데 그 공개 중에 핵심적인 내용들 근데 이미 뭐 SNS나 이런 데 많이 있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것조차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을 잘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담담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휴먼 서사 관점인데 사실 이승준 감독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뭐 달팽이의 꽃도 그랬지만은 주로 당사자주의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대상인 사람들이
언론 매체에 제대로 자기 이야기를 전달하지 못하는 과정들이 있을 때 네. 그것을 제대로 전달해 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재판으로 치면은 약간 진술권 비슷한 거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고 그건 이렇고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일종의 반론권을 주는 형태이거든요. 예를 들면 장애인의 삶에 대해서 그 일상을 그냥 자세히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인위적으로 뭐 감성을 자극한다든지 뭐 눈물을 흘리게 만든다든지 이렇게 기법을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점들이 높은 평가를 받는 건데 이 다큐멘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뭐 심파적으로 감성을 자극한다든지 뭐 분노를 유발시키려고 하는 그렇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을 그냥 보여주는 거죠. 네. 그리고 그것들이 제대로 전달됐는지 안 됐는지 아니면 그것이 왜 전달이 안 된 이유에 대해서 그냥 담담히 풀어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감성 다큐도 아니고 뭐 심도 있는 탐사 다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좀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묘한 그런 작품이 된 어떤 현실적 상황이 반영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건데 이 작품을 분류한다면 휴먼 다큐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작품은 뭐 감춰져 있던 뭔가를 파고드는 작품이 결코 아니고요. 그리고 또 아주 싸구려 정서에 호소하는 그런 휴먼 다큐도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 이건 인간성을 탐구하고 있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 보면 처음 시작이 뭐 일상입니다. 그냥 우리 모두가 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밥 차려 먹고 그리고 출근하고 그리고 저녁에 해가 지면은 집에 돌아와가지고 또 씻고 자고 이러잖아요. 그 일상 속에 이 거대한 그런 의혹을 그냥 끼워 넣는 건데 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의혹과 함께 살고 있거든요. 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혹은 그 의혹으로부터 오는 온갖 모면을 견디면서 그러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살고 있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먼 다큐의 서사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장면마다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들이 스스로 뭘 안 하니까 솔직히 이 다큐멘터리 보면서 진짜 그 다큐멘터리를 조금 안다고 하는 인간들은 불만을 터뜨릴 수가 있는 게 우주룩히 연출이 가만히 있지 그렇죠 가만히 있어요. 왜냐하면 증언자들이 증언할 때는 일부러 모든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다 까맣게 네. 해놓고 딱 얼굴만 보이게 하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정말 극도의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냥 엄숙주의죠. 솔직히 휴먼 다큐를 찍으면은 음악도 막 깔고 뭐 옆에 뭐 시나리오도 깔고 요즘엔 재현도 집어넣고 뭐 이러면서 온갖 것들을 감성을 자극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안 한다니까. 맞아. 그러니까 김하나 기자가 얘기한 피해자 서사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돼요. 예. 그리고 피해자인 척하지도 않아요. 그런 거 있으면 다 잘라내요. 심지어 증언자 중에 하나가 눈물을 흘린 장면인데 컷. 눈물이 딱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컷. 왜 그럴까? 싸구려 감정에 호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만들었던 그 달팽이의 별 네. 2012년에 장애인을 그렸던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도 묘한 감동을 받았는데 그런 느낌인 거예요. 딱 일상을 보여줘. 그런데 문제는 그 일상에서 보세요. 조국 전 장관의 집 보셨죠? 그거 얼마나 할 것 같습니까? 네? 그렇게 솔직히 막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엄청난 부자 막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곳이요. 사실 말만 강남이지 강남에서 가장 저렴한 동네. 그리고 그 사람 차 보셨어요? 예? 그 사람 옷 보셨어요? 한동훈의 옷과 비교해 보십시오. 한동훈의 차와 비교해 보세요. 한동훈을 피해자라고 말하는 작자들 어떤 게 피해자 서사로 도망가고 숨고 있는지를 비교해 보시라고요. 맞아. 영화를 통해서. 알려진 것처럼 그렇게 사치스러운 분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질문을 던지게 돼요. 아니 10억 이상 뭐 펀드에 넣었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되려고 비자금 모았다고 하는데 저렇게 살아? 아우 저거 뭐 숨겨놓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의 일상을 그린 거야. 맞아. 그리고 그 와중에 다른 그럼 증언자들은 어떤가? 증언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일상이 이전의 일상하고 달라진 게 있어. 어떻게 됐느냐? 장경옥 교수는 들어가자마자 다 블라인드를 쳐요. 남을 못 보게. 그리고 거기서 컴퓨터 화면하고만 대화를 해요. 그거 거기서 찾는 거야 계속. 그리고 나갈 때도
불 끄고 조용히 가. 사람들 만나지도 않아. 대화도 안 해. 없는 사람처럼. 네. 그래서 심지어 복도에 불도 꺼져 있는 그런 장면을 고스란히 찍어요. 네. 그리고 원룸 보셨어요? 그분의 원룸? 무서워서 도망와 있는 거예요. 원룸에 숨어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일상이 파괴되는지. 이런 걸 보여줘요. 그래서 질문하고 싶어. 질문하고 싶은데 질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한숨이 나온다. 그런 탄식들을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그 또 화제가 됐던 부분, 그러니까 화제가 됐다기보다 많은 분들이 좀 심금을 울린 부분이 그 딸에게 전화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정말 그냥 직장에 간 딸에게 담담하게 전화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게 본인의 재판 얘기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저는 느껴질 때, 체감도 못 하겠는데요. 그런 고통을 수년째 겪고 반복하고 견디고 있다는 게 그분의 예. 멘탈이 얼마나 지금 망가졌을까. 근데 예. 얼마나 잘 버티고 있는 걸까. 걱정이 되고 좀 그렇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 영화의 키워드 또 다른 건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공포 영화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사실 공포 영화도 이제 어려운데 더 망하게 생겼습니다. 이 참 다큐멘터리가 이렇게 공포를 준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사실 현실이 더 공포스럽다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일종의 그 좌표를 찍히는 건데 그 뭐 이 작품의 제목도 이제 그거를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공포감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큐의 맨 처음에 미국 연방검사의 그 말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 검사의 가장 무서운 점은 선택적 수사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이제 가장 무서웠다라는 네. 점. 이제 그걸 다시 한 번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뭐 아까도 이제 그런 일상생활을 이제 많이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그 직함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뭐 민정수석이라는 법무 장관이라는 그리고 뭐 서울대학교 교수라는 어떤 위치, 신분 이런 게 나오지가 않아요. 이제 그건 무슨 얘기냐면 결국 누구라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그 틀에 있다는 겁니다. 네. 세칭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뭐 그런 사안들은 일반 서민들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애써 이제 분리를 많이 하려고 해요. 근데 그거는 그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누가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에 문제이고 그건 누가 어떻게 연루될 수가 없는 그런 구조적인 그런 공포가 항상 있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가 영화에서 얘기하는 뭐 크리처가 나와가지고 겁을 준다든지 원혼이 나와서 겁을 준다든지 또 심지어 살인마가 나와서 겁을 주는 것과는 굉장히 현실 하이퍼리얼리즘의 공포감을 전해주는 내용을 전 잘 담아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처음부터 시작하는 그 분위기는 이 다큐멘터리 그런 분위기를 이제 좀 집어내는 게 뭐냐면 일종의 싹자르기 내지는 겁주기로 나와요. 그러니까 아,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계속 버틸 거냐라는 식으로 계속 릴리즈를 하거든요. 네. 결국에는 이제 끝까지 간 건데 그 착오를 일으킨 거죠. 저는 왜 조국 장관이 버텼냐면 이 사람은 정치인도 아니고 무슨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영 기업인도 아니고 학자이고 옛날로 치면 선비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 파악한 거죠. 왜냐하면 선비 기질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사실은 그랬기 때문에 거꾸로 우리는 이제 한국 사회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죠. 거꾸로. 물론 본인들은 굉장히 힘들었지만 이 그런 점들을 다시 한번 좀 느낄 수가 있었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 직함을 다 그 거의 다 빼고 직함으로 부르지 않고 보여줬던 것의 그 의미는 모두가 저처럼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조국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국 장관을 이제 우리가 장관이라고 부르잖아요, 지금도. 네. 그리고 계속 그 언론에서는 전 장관, 전 민정수석 그러면서 마치 살아있는 권력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큐멘터리 안에서 만날 수 있는 조국은 그냥 평범한 아버지고 그 학자일 뿐인 거죠.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고 대통령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러다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모든 그 관계가 끊어져서 지금은 딸에게 전화를 통해서 힘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리고 눈앞에 놓여있는 혼자서 그
밥을 갖다가 차려 먹고 그리고 설거지를 하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그려진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목이 그대가 조국인 거죠. 우리 모두가 조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저 사람이 조국이라고 하는 그 한 인간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어떤 공포가 시작이 되냐면 거기에 그 증언자로 나오는 네. 다양한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그렇게 관계가 파괴돼 있어요. 장경욱 교수도 그렇죠. 박준호라고 하는 그 광고회사 그 대표 그 조건 씨 조국 장관 동생의 그 지인이었던 조건 씨의 지인이었던 그 박준호 씨 그리고 거기 보면은 뭐 김경로 PB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왕따예요. 뭐 음성으로만 등장했던 그 재판정에서 사실을 밝혔던 그 조교 다 왕따돼서 직장을 그만둬야 돼요. 누구는 원룸에서 떨면서 누구는 회사가 망가져서 누구는 직장을 떠나서 다 도륙을 당한 거예요. 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자가 검찰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 검찰들의 표정 보셨습니까? 로봇 같죠, 진짜.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감정이 않죠. 없어요. 네. 그냥 똑같은 말만 되풀이합니다. 그리고 그 검찰의 앞잡이가 된 기자들의 표정 봤습니까? 그 번뜩이는 눈, 살기. 이게 진짜 크리처들은 기자들이었고요. 그리고 그 크리처들을 만든 진짜 괴수들. 뭐 나쁜 과학자들 같은 거 있잖아요. 아수라 백작처럼. 그런 작자들이 검찰이고 하는 것들을 영화가 다 끝날 때쯤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진짜 공포영화고 네. 거기서 특히 박준호 씨가 그 수사받는 수사실을 이렇게 설명하는 장면이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왜냐하면 저도 비슷한 데서 한번 경찰 조사실에서 그렇게 수사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 진짜 그게 생각나면서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그렇죠.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는 누구 에게나 공포를 줄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또 기자들 얘기도 해주셨는데 저도 그 조국 전 장관 집 앞에서 뭐 시켜 먹었는지 물어보던 웃으면서 물어보던 기자들이 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영화에서 나오지만 그냥 뻗치게 하고 네. 그냥 완전히 사냥감을 노리고 있는 그런 맹수들처럼 보고 있잖아요. 너무 무섭죠. 맞습니다. 또 이 영화가요. 조국이 주인공이 아니라 증언자들이 주인공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네.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솔직히 장경욱 교수나 박준호 대표가 더 돋보이는 영화였다. 조국은 솔직히 말하면 나레이터 같았어요. 그런데 그 이 박준호 장경욱은 이 영화 안에서 그 격한 감정을 거의 이렇게 유의하게 보여준 분들이었는데 이분은 실제적인 공포를 지금도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증언하고 있는 말 하나하나가 저건 거짓일 수가 없다라고 느끼게 만들어요. 그리고 너무 놀라운 것은요. 너무 놀라운 것은요. 이 두 분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어요. 박준호 씨는 내가 제대로 증언을 못하고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조건이 저렇게 실형을 받았다고 생각하고요. 장경욱 교수는 내가 그때 진술을 조금 더 잘했더라면 내가 그때 뭐 한 가지라도 더 파헤쳐서 증언을 던졌더라면 또 박지훈 씨도 여기 나옵니다. IT 전문가. 그 사람 똑같지만 내가 조금 더 면밀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더 푸시를 했더라면 조금 더 빨리 재판장한테 얘기를 했더라면 이런 죄책감에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이들은 그냥 조국이나 혹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긴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본성을 보여줬을 뿐이에요. 측은지심을 보여준 사람인데 이들이 죄책감을 느끼고 진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자는 죄책감을 전혀 못 느끼고 있다는 거. 네. 그러니 이건 너무 불공평한 거죠. 네. 예, 그래서 저는 이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들이야말로 인간이구나. 그리고 소리 죽여 흐느끼고 있는 관객들 그들이 인간이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해서 오동진 영화평론가가 우리 안의 광기 우리 안의 파시즘이다라고 리뷰 제목을 붙였거든요. 그래서 예. 이 영화는 파시즘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는데 이 부분은 공감하시나요? 예, 전 공감합니다. 이 특히 검찰과 그 기자들 언론인들 그리고 최성애 총장 네. 이들이 완벽하게 하나의 목적으로 뭐냐 돈 혹은 자기의 이해
라는 목적으로 똘똘 뭉쳐있다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 가담하고 있는 소리 없이 가담하고 있는 판사들까지. 그래서 이 집단적 광기를 보는 겁니다. 누군가가 범죄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목적 아래 네. 서로가 그 이득을 나누고 있는 그런 피해값을 나누고 있는 그 제사장들과 같은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 건데 그래서 자꾸 예수 서사를 떠올리는 분들이 있는데요. 오히려 그거보다 더 비참하고 더 가련한 그런 한 피해자의 얘기를 만나게 되는 거죠. 맞아. 저도 보면서 그냥 다 한 통속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반대로 데일리안의 김하나 기자는요. 이걸 부정적으로 봤어요. 좌파 코인을 노리는 피해자 서사.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거는 너무 선입관을 자극하는 제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정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그 이해력을 높인 장면이 있었어요. 뭐냐면 아까 증언자들의 영화라고 이제 언급하셨잖아요. 그 가운데 박지훈 씨도 언급하셨는데 네. 원래 페북에서 많은 자료들을 올리셨었어요. 네. 근데 사진을 굉장히 젊은 시절의 사진을 올려놓으신 거야. 그래서 야, 이 청년은 이런 전문적인 사실을 어떻게 알지? 라고 했는데 이 다큐를 보니까 IT 업체 대표님이시고 네. 굉장히 좀 연배가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결정적으로 그 정말 야 이거는 아까 탄식 말씀하셨지만은 IP 주소를 왜곡을 해가지고 공소장을 올린 걸 보고 판사가 판단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MS 문서 조작해가지고 올리는 부분, 그렇게 했을 때 판사가 그게 위조되거나 왜곡된다는 걸 감별하지 못하고 그냥 판단을 내리더라. 그 법원의 한계, 법리 해석의 한계를 얼마나 우리나라 재판정이 허술하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준 그 과정의 핵심적인 사람이 박지훈 씨였거든요. 그런데 이 진실이 처음부터 1심부터 그게 제대로 증언이 됐다 그러면 결과는 달라졌을 겁니다. 그래서 2심에서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뭐 표창장 조작한 사람은 왜 영화 만드냐 이렇게 하는데 사실 2심에서는 이 PC를 증거물에서 배제시키거든요. 네. 그 이유가 바로 이 증언자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자꾸 무슨 피해자 서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보다는 객관적인 사실의 바탕을 두고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 그리고 재판정에서 어떻게 지금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나 그 조서를 꾸며서 했을 때 그게 판사가 어떻게 판단한지에 대해서 생각한다 그러면 이건 누구나 다 해당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피해자 서사라고 하는 말은요. 그 서사를 공부하지 못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김하나 기자님 가르쳐 드릴게요. 피해자라고 하는 캐릭터를 설정해 놓고 그가 피해자 다움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강조해 나가면서 이야기를 끌어가는 걸 피해자 서사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그냥 전혀 처음엔 피해자가 아니었는데 나중에 가서는 결과적으로 인간의 양심을 발동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돼 있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자고 나 보니 피해자가 된 거예요. 이걸 피해자 서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서사는 한동훈이 시종일관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당연히 제출해야 될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고 그거를 갖고 삭제하려고 그러다가 휴대폰을 갖다가 뺏어가려고 하는 당연한 권권력에 반항해서 자빠지고 난리쳤는데 자기가 폭행당했다 상해 입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피해자 서사예요. 지금도 자기는 온갖 뭐 그 망동들에 의해서 자기가 마땅히 승진해야 되는데 승진을 못했다고 피해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피해자 서사예요. 알고 좀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거야말로 피해자 코스프레가 아닌가 그렇죠.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번 그대가 조국 영화를 보시고 또 조국 사태, 조국 사건이라고 하는 건 MB 시대의 귀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 같이 이 시대를 견디기 위해서 성수마트와 김성수 커피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정치시사 문화평론 채널 김성수TV 성수대로의 이제부터 성수마트가 함께합니다. 성수마트는 성수대로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과 상생하기 위해서 만든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성수마트에서 쇼핑을 하시면요. 그 판매 수익금은 김성수TV 성수대로 운영비로 고스란히 돌아옵니다. 제품도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데요. 성수마트 오셔서 제철식품, 간편식, 건강식품, 생활용품, 뭐 필수 가전까지 천여 개의 상품들이 있으니까 천천히 구경하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빵준서 제품들, 요즘 없어
없어서 못 구한다고 하는데 성수마트에서는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광고하는 특정 제품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자발적 쇼핑이 후원이 되는 곳 바로 성수마트입니다. ssmart.co.kr 회원가입하시고 구매하시면 무조건 1,000원짜리 하나를 사셔도 무료 배송이고요. 주소창에 ssmart.co.kr 바로가기 링크는 채팅창과 자세히 보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대를 견디기 위해서는 시원한 커피가 필요하죠. 요즘 또 아이스커피 많이 드시는데요. 저희도 지금 마시고 있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커피 마니아 김성수 평론가님이 자신의 입맛을 고스란히 담은 커피를 만들었는데요. 이디오피아 프리미엄 생두와 콜롬비아 스페셜 생두를 로스팅계의 벤츠라고 불리는 최고급 로스터기에서 가장 맛있는 상태로 구워서 수십 번의 테이스팅을 거쳐서 찾아낸 바로 그 맛입니다. 원두를 분쇄할 때보다 굉장히 진한 커피 향이 행복감을 주고요. 그리고 갓 내린 커피를 딱 입에 대면요. 쌉싸름한데 고소한 맛이 동시에 나옵니다. 부드럽고 굉장히 밀도 있는 바디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족하실 것 같고요. 거기에 달달한 맛 그리고 상큼한 신맛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냥 커피로 만날 수 있는 모든 맛은 다 느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성수 커피는 태우지 않아서 폴리페놀이 살아있는 건강식품이고요. 어떤 음식과도 잘 어울리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지금은 원두 세트로만 판매를 하고 있는데 밀봉 포장된 200g 3개 세트가 커피를 소개한 전단과 함께 배송이 됩니다. 한 세트에 35,000원 배송료는 3,300원인데요. 두 세트 이상 구매하시면 배송료 역시 무료입니다. 010-8304-2124로 문자 예약하시면 되고요. 김성수 커피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성수마트 그리고 김성수 커피와 함께 이 시대를 버텨봅시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뵙겠습니다. 내일 봬요.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방송에 대한 의견과 댓글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유지연이었습니다.